혁신도시가 아니면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13개 지자체가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가 아닌 인구 감소 구도심으로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안동과 상주, 문경, 봉화, 충북 제천, 경남 밀양 등 13개 지자체는 오늘 제천에서 모여 이런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이어 열린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응 전략 토론회에서는 1차 공공기관 이전이 혁신도시로 제한돼 소외되는 지방도시의 양극화와 지방 소멸을 악화시켰다며 인구 감소 지역 이전 논리에 힘을 보탰습니다.